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시는 네. 네, 드디어 오셨습니다. 염승원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늦어서 시장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예. 현재 이제 9시 출발하는데 코스피가 뭐 역사적 신고가 오늘 찍겠네요. 예, 장중 신고도 바뀌었네요. 예, 2622.95 포인트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이 좀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코스닥 또한 877 포인트 한 4 포인트 갭 상승이 일단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이제 오늘 0.4% 정도 더 네. 추가적으로 일단 반등을 하면서 강세 좀 이끌어 나가고 있고 특히 요새 뭐 그때 뭐 조선주도 한번 다뤄주셨는데 유가 관련주도 오늘 되게 센 것 같아요. 어제 미국의 에너지주들이 급등해서 삼성중공업이 한 5% 지금 급등하고 있고 S오일이 3% SK이노베이션이 3%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원유에 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삼성증권이라든가 또 롯데쇼핑 이런 기업들도 좀 상위에 있습니다. 상승률. 그리고 하락하는 기업은 일단 이제 제약 쪽에서 SK케미칼 또 코로나 수혜주죠. 뭐 금호석유가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통운 뭐 넷마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언택트형 기업들이나 코로나 수혜 기업들은 오늘 오전장은 조금 차익 매물 나오면서 약간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자동차 부품회사의 SL 아마 이제 오늘 아마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 정도 오르고 있고 예. 어제 미국에서 이제 친환경 테마들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CS윈드 2.4% OCI 같은 이제 태양광 업체도 2.5%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제 코로나 피해 기업들인데 뭐 CJ, CGV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일단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또 결과가 그래도 비교적 잘 나왔잖아요. 백신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 백신 세 개가 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좋은 게 가격이 제일 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량 생산도 가장 네네. 가능하고. 그 우리한테도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좋죠. 네? SK, 우리가 또 네. 생산하잖아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그 인도 그 백신 기업 있잖아요. 거기서 20억 도주 생산 가능한데 네. 거기랑도 계약을 맺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성공하면 이제 가장 글로벌리하게 가장 빨리 이게 보급이 되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0.8% 정도 올랐고 PI 첨단 소재가 오늘 가장 좀 많이 오르는데 어제 보니까 증설 공시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설 투자 공시로 한 3% 정도 좀 반등하고 컴투스가 이제 오늘 보니까 뭐 서머너즈와 백년 전쟁이라는 이제 게임이 지금 뭐 이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증권사에서 좀 호평 나오면서 한 2%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는 업종은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죠. 알서포트 같은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 또 CMO 관련주도 좀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ST팜 같은 기업도 오늘은 좀 차익 매물로 약간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지수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2600 지금 현재 14포인트 뭐 갭상승 나오고 약간 좀 밀리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875포인트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아직은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조금 부진하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분위기가 좋은 게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하락 종목이 340개 상승 종목이 한 800개가 넘으니까 전체 투자 심리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오늘은 코스피 항상 뭐 반복되지만 아침에 양시장 합쳐서 1000억 이상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185억,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110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012년 이후로 역대 가장 많은 매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11월 달 들어서. 네. 그래서 일단 매수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은 오랜만에 철강주가 좀 좋습니다. 뭐 철강이 왜 그래요? 글쎄요. 뭐 한국 철강에 대해서 요새 좀 긍정적인 뭐 보고서들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한국 철강이 24% 올랐고 또 현대제철, 뭐 세아제강. 근데 이제 철강주가 또 좋은 배경은 아무래도 네. 그때 알셰 있잖아요. 이제 영내 그 포괄적 경제 뭐 자유협정인가요? 거기에 네. 관련해 가지고 관세가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어쨌든 이제 그동안 그 트럼프 있을 때 철강주가 제일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맨날 미국에서 관세 때리고. 근데 이제 바이든으로 바뀌면 네. 보험 의욕주의가 좀 해소되고 이제 그런 기대감들도 좀 철강 업종에 상당히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백신 나오면 또 글로벌 경기 좋아지니까 네. 아마 그래서 아마 철강주 강한 것 같고 비슷합니다. 정유주 오늘 2.3% 그리고 카지노 업종이 모처럼 한 2.3%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항공 조선 뭐 조선 기자재 다 지금 코로나 피해 업종들 백화점 네. 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섹터들이 일단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주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참 좋은 여행. 참 좋은 여행 엄청 올랐대요. 뭐 서버가 마비가 됐대요. 예약 일단 하는 거예요? 예약은 해요. 페널티 없나 보죠? 페널티 예약금 1만 원만 걸면 된다고. 아, 예약금 1만 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여행이 취소되잖아요. 전액 환불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소비자분들이 그냥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지분이라도 내는 거죠. 아니, 지분이라도 그, 내는 그거는 참 좋은. 저 앞단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경영상으로 잘 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젊은층들 이렇게 해서 약간 참 좋은 여행사는 우리의 희망이야. 네. 뭐 이런 느낌 그런 걸 주는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네. 마케팅은 좀 잘 마케팅 효과 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 참 좋은 참 좋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걸 노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백신이 거의 성공하니까 네. 아마 이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한 게 그게 좀 먹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빠지는 업종은 재택근무 역시 좀 코로나 수혜 기업들은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해운주. 뭐 코로나 19, 뭐 렘데시비르 관련주라든가, 뭐 인터넷 관련주, 언택트 기업들. 그러니까 네. 전형적으로 오늘은 완전히 그 구경제나 코로나 피해주는 다 위로 가고, 그다음 코로나 수혜 기업들 성장주는 그냥 일제히 다 빠지는 완전히 오늘은 좀 차별화되는 그런 장으로 일단 오전장은 시작을 좀 했다라고 여러분들 네. 보시면 좋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빠지고 있어요. 약간 좀 매물 조정인가요? 나오고 예, 약간 단기 조정 나오고 반면에 성장주에서는 2차 전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LG화학이 지금 77만 원, 삼성 SDI가 2% 올라서 한 54만 원인데 네. 어제 그 미국 중국의 2차 전지라든가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 일제히 주가가 거의 폭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 받아서 뭐 오늘 미오 이런 것들 예 맞습니다. 어제 테슬라도 한 6% 오르고 네. 테슬라 목표 주가 뭐 $1,000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는 뭐 의문 부호가 없을 정도로 다들 좋게 보다 보니까 모반 스탠리 그 아저씨 네. 누구예요? 그 아저씨 바꾸면서 그냥 예.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주에서는 유일하게 2차 전지만 오늘은 좀 강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장은 좀 봤고요.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이슈 중에서 그 삼성전자 얘기가 뭐 요새 가장 많이 나와서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일단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뭐 내년도에 당연히 좋아질 건 다들 아실 텐데 주목해야 될 건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인도 시장에서 1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화웨이가 유일하게 인도에선 존재감이 없던 그 업체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다 존재감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빈자리를 삼성이나 다른 회사들이 메울 텐데 어차피 인도는 존재감 없으니까 진짜 진검승부거든요. 화웨이랑 상관없이. 네. 그래서 현재 1위가 샤오미고 2위가 삼성전자인데 원래는 삼성이 1등하다 지금 2위로 역전이 됐는데 일단 3분기까지 샤오미가 1,320만 대 공급했고 삼성전자가 1,220만 대를 일단 출고했는데 그 밑에 또 3, 4, 5등은 또 비보, 리얼미, 오포 같은 중국 회사들이 꽉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되게 특이한 게 그 인도하고 중국하고 이제 그때 폭행 사건도 발생하고 네. 관계가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국경에서. 근데 그거랑 별개라고 합니다. 그냥 인도 사람들은 중국의 스마트폰 그냥 사고 있다고 합니다.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니, 반중 반중과 상관없는 거 같아요. 거기 또 이렇게 저게 없어. 네, 없어요. 전혀 없더라고요. 좀 국가적인 자존심 같은 것도 좀 세우고 그래야지 그 대국이. 네. 오히려 판매가 더 늘어났어요 중국 업체. 아 그래요? 네. 이게 좀. 좀 의외죠. 저도 삼성전자 거, LG 전자 거 좋은데. 네. 그러니까 LG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상태고 아직까지도. 그나마 삼성이 선전하는데 1등 또 샤오미가 워낙 막강하니까. 네. 일단 내년도에 과연 지금 인도 시장에서 1위 차지할지가 스마트폰 그러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 섹터에서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애플 아이폰 관련해서는 요새 스마트폰 섹터가 좀 부진하긴 한데 네. 아이폰 12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 웨드부시 증권이라고 있나 본데요, 미국에. 아, 되게 유명해요. 아, 그래요. 저는 네.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네. 에드부시 증권의 대니얼 아이브스란 연구원이 일단 그 아이폰 12 시리즈가 원래 3개월 출하량을 7,500만 대로 제시를 했대요 예전에 처음에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8천만 대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아이폰 6가 2014년도에 출시됐는데 그때 아마 기록 뛰어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죠 최고 실적을 좀 기록할 것 같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좀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8천만 대 넘어간다는 이제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에서 워낙 지금 펜트업 수요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못 샀던 네. 수요들이 좀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 슈퍼 사이클이 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전 세계 아이폰이 9억 5천만 대 정도가 된대요 지금 예 네. 근데 그 중에 3억 5천만 대가 업그레이드할 지금 기회에 놓여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금 이번 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다가오니까 아마 대규모 또 네. 매출 나오지 않을까. 근데 내가 진짜 우리 염 차장님 얘기 들으면서 참 느낀 게 아마 전 세계에서 이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준이 제일 높을 거야. 네. 매드부 씨 증권도 잘 모르는데 거기에 대니얼이 네? 그러니까. 대니얼이 얼마라고 얘기했고 이런 방송을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 없죠. 네. 대니얼이 저도 그냥 미국계 증권사구나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네? 뭐 유명하다 그것까진 몰랐는데 와 참. 테슬라 주가를 굉장히 선도해서 예. 올렸던 데죠 매드부 예. 씨가 아. 네. 알겠습니다. 참. 애플은 어떻게 매번 똑같네. 이게 딱 신제품 나오면 혁신은 없다. 이번에 망했다. 맞습니다. 뭐 하다가 근데 주가는 올라가. 그러고 나서 사상 최대 판매량. 네. 맨날 이래. 아, 모양도 처음에 뭐 보면 모양도 이상한 네, 뭐 무슨 근데 다 사요. 야, 어떻게 만들어도 팔리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도 팔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삼성 네.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실 실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 네. 4분기는 좋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OLED 패널 출하량이 지금 갑자기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BOE가 2등인데 점유율이 10%밖에 안 되고요. 스마트폰 쪽으로요. 네. 그리고 삼성이 80% 점유할 것으로. 80%요? 네, 거의 뭐 압도적입니다. 그냥. 그리고 특히 왜 BOE가 더 안 좋아지냐면 네. 화웨이가 최대 고객사예요. 아. 거기에 이제 납품이 안 되니까. 네. 근데 되게 또 재밌는 건 삼성은 화웨이는 당연히 거의 납품을 안 하는데 오포, 비포, 샤오미는 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OLED 제품. 그러니까 이 화웨이 수혜를 BOE가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BOE는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고 SDI가. 예, 삼성이 좀 오히려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고. 디스플레이. 예. 예. 그리고 이 태블릿 PC 있잖아요. 태블릿 네. PC는 대부분 아직도 OLED보다는 그 LCD가 탑재되어 있잖아요. 디스플레이가. 네네네. 근데 애플이 내년도부터 이제 아이패드에도 OLED를 탑재하기로 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되게 좀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LCD 사업은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내년 3월에 완전 사업 철수. 하는 걸로 사실 이제 올해 철수한다 그랬는데 좀 미뤄놨거든요. 네네. 워낙 TV가 잘 팔려서 근데 일단 내부적으로는 내년 3월에 완전 철수하는 쪽으로 그래서 30년 정도 삼성 LCD가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이 그때 자동차 네 그 기사를 좀 올려주신 걸 제가 봤는데 네. 미국 아 저는 이제 미국 자동차 시장이 제가 좀 뭐 자세히 모르니까 근데 뭐라고 쓰셨냐면 미국의 이번에 3분기 그 기업들의 실적이 자동차 기업들이 매출보다도 그 이익률이 굉장히 개선이 됐대요. 네. 그 배경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미국의 그 셀러 마켓이라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판매하는 게 방식이 바뀌었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예전에 영화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우리 한국은 지금 자동차 구매하려면 전시장 그 매장 가가지고 네. 카탈로그 보고 하잖아요. 차 한 대씩 네, 있고 네, 네. 뭐 탑승도 하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영화 봤던 기억으로는 뭐 여기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주차장이 엄청나게 차가 많이 널려 있고 그 중에 가서 이제 자기가 직접 하나를 고르는 맞죠 그런 형태로 좀 그 판매가 아니, 신차도 되게... 그렇게 골라요? 저한테 지금 확인할 네. 확인을 가졌으니까 중고차야 뭐 그렇게 하지 마. 그 비슷해요. 비슷한 네. 그 쇼룸이 있고 네. 쇼룸이 있고 이제 에, 대신 이제 그 저 새 차들 많이 있긴 있어. 예, 근데 이제 유스트카랑 같이 있거든. 아, 새 차랑? 예. 그 카 딜러들이 유스트카하고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아마 그게 되게 많아 네. 보이는 거지. 그래서 거기 깔린 재고들이 워낙 많아서 그 유지비도 좀 많이 들고 한다고 하는데 자동차 생산이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거기다 깔아놓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고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어차피 재고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주문을 이제 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옵션을 이제 골라서 색상 같은 거를 이제 약간 막 마치 그 한국 스타일로 좀 약간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게 그 자동차 업체들이 일단은 저사양 제품은 생산을 일단 후순위로 먼저 뒤로 미룬대요. 고사양이나 옵션이 좋은 것부터 미리 생산을 하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고객한테 먼저 얘기를 하겠죠. 이런 네. 것부터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믹스 자동차 이제 판매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현대차도 아마 그래서 좀 실적이 믹스가 개선됐다는 아마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좀 변화가 있다고 하고 또 딜러들이 이제 전시에 재고를 꽉 팔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온라인 판매가 또 자동차 쪽으로도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재고 줄죠. 딜러 비용이 줄어들고 네네. 이렇게 되면 또 생산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익성이 좋은 것부터 우선 생산을 하니까 굉장히 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는데 이게 백신이 나와도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만약에 높아진다면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들의 이익률은 좀 굉장히 좀 앞으로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변화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업체가 아니라 우리 어차피 한국에 또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가 많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변화하면 상당히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건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증권과 보고서 좀 한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그 이재만 연구원님이 그 어제 나왔던 보고서인데 보통 그 2010년부터 19년까지 코스피 월별 상승 확률 보면 12월은 40%밖에 안 되고 좀 낮은데 1월달은 60%로 되게 높은데 근데 월별 코스피 최고 수익률 평균이 보통은 5.6%가 이제 평균치래요. 월별로 보면. 근데 네. 12월하고 1월은 그 최고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네.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달이 12월하고 1월이다. 그래서 7.7% 8%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코스피는 아마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상승 확률은 상대적으로 12월은 낮기 때문에 아마 1월 달이 더 연초 효과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셨고 S&P 500 지수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12월 달에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하는 업종은 은행이라고 합니다. 항상 은행 업종이 제일 많이 오르고 배당 때문에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월은 역시 헬스케어. 1월은 헬스케어가 가장 많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약간 스타일로 보면 12월은 가치주가 좋았고 1월은 헬스케어 같은 성장주. 네. 그러니까 미국은 좀 그랬는데 우리 한국도 대부분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대입을 해보면 12월 달은 가격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12월 장세를 봤을 때 좀 가치주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는 이제 가치주보다는 실제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성장주.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의 수익률이 되게 좋았대요. 과거에도. 네. 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12월까지는 그리고 그런 걸 종합해보면 역시 은행주가 사실 배당도 많이 주고 가치주에 좀 대표주니까 최근에 좀 주가 올라가는 게 좀 이해가 한편 좀 되는 것 같고 네. 1월 달에는 어쨌든 연초로 넘어가면 항상 뭐 정책 테마주들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정책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런 이제 실제 그 뭐 추정치가 상향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강했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12월 1월을 한번 대비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님도 여기 뭐 여러 번 나오셨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전략 관련해 가지고 좀 쓰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부터 오늘 그 새벽부터 2단계로 상향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상 약간 이제 그 경계가 좀 강화됐는데 이제 뭐 12월 초에는 정부에서 확진자가 600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좀 경고를 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백신이 지금 보급은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코로나 대응책은 락다운밖에 없다. 왜냐하면 실제 유럽, 프랑스, 영국은 11월부터 그 락다운을 했는데 네. 2주가 지난 후부터는 이제 그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데이터로. 그래서 영국은 이제 다음 달에 바로 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스페인도 좀 풀고 네. 바르셀로나 이런 데 좀 네. 푼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통했던 거죠, 사실은 유럽에선. 그래서 2주 정도 지나면 그게 데이터로 보면은 네. 확진자가 꺾이는데 미국은 락다운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이제 당선인이 만약에 취임을 하면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전까지는 아마 락다운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미국은 아마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그 12월 증시는 조금 박스권으로 보신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보다는 11월까지는 좋은데 12월엔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리고 연말 연초에 다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고 그리고 대안주로는 12월 달에 만약에 증시가 쉬어가면 배당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배당주에선 역시 대표적으로 은행하고 손해보험 업종. 대표적으로 금융주가 좀 그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런 쪽에 좀 주목해보자라는 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하나금융투자 이재선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그 바이코리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빠바이 할 때 바이가 아니고 그 바이코리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이 제목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영어로 바이 이제 그 한국을 사자 예 네. 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무색할 정도로 코스피가 지금 신고점을 경신하는데 아마 그러니까요. 네 8월에는 그 기억하실 거예요. 8월에 그때 한참
확산됐을 때 우리나라만 증시가 급락한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때 생각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번에도 빠질 줄 아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오히려 그걸 뭐 무시할 정도로 지금 시장이 너무나 강한데 네. 일단 그 시장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그때랑은 달라진 것 같다. 일단 왜냐하면 백신 이제 거의 성공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타일 측면에서도 언택트 업종이 조금 이제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좀 너무 약해진 것 같다. 이런 좀 얘기를 해주셨고, 오히려 지금은 경기 민감주가 중심이 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코스피 신고점 경신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 다음 외국인들이 일단 계속 들어올 것인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이머징 증시를 움직이는 가장 큰 팩터는 달러다. 달러화가 지금 계속 약하잖아요. 그리고 원자재가 좀 강하니까. 그래서 달러화가 약한 게 가장 큰 배경이고, 두 번째는 주요국들의 이제 그 메가 무역 협정 FTA 딜 이게 좀 가장 큰 거 아니었냐. 왜냐면 우리 한국은 그 어쨌든 이제 무역 비중이 너무나 높은 국가니까. 그렇죠. 사실 지난 2018년도 19년도 생각하면 트럼프 있을 때 미중 전쟁 때문에 정말 안 좋았잖아요. 진짜 우린 진짜 고생하는 너무 고생했지. 예. 네. 나스닥 올라가는 거냐 쳐다보고. 국제 교역력이 또 줄어드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네. 경제가 좋아. 예.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네. 트럼프랑 다르게 지금 이제 바이든은 약간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 상황이고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분인 것 같고 그다음 얼마 전에 이제 중국과 뭐 일본을 비롯한 11개국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RCEP 체결을 했고 그리고 그때 G20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거 예전에 이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건데 TPP 예 근데 사실 이게 여기서 그 트럼프는 나가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거 관심 없다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에 어쨌든 이게 미국이 주도하는 건데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가입을 하겠다 이제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도 이제 다시 한번 이쪽에 뛰어드는 것 같아요. 자유무역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동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이런 분위기들은 한국과 대만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배경 때문에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뭐 외국인들 매수 자체 기조가 네. 뭐 여기서 갑자기 뭐 대량 매도로 돌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일정은 사실 두산 인프라코 매각 본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코 이제 예비 입찰에서 뭐 GS건설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좀 뛰어들었는데 진짜 본입찰에도 한번 뛰어들지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꼭 아까 살 사람들만 하라 그러세요. 네. 꼭 살 사람들만 네. 하세요. 네. 아시아나처럼. 예. 네. 맞습니다. 산다 그랬다 안 산다 말고. 그리고 아까 뉴스 속보 좀 떴는데 트럼프가 연방 총무청 그 참모진들한테 뭐 정권이랑 이제 협력 공고하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공고를 했대요. 아 연방 총무청에서 이제 바이든 정권 인수 개시를 아직 안 해가지고 네네네. 모양새가 좀 되게 이상해졌는데 인수 개시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진짜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이제. 그럼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인정했어요 이제. 트럼프도 이제 승복한 거죠 사실상. 네, 그런 속보가 좀 떴기 때문에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는 그냥 이제 사실상 종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아차 노조가 원래 사실 오늘부터 파업하기로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파업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유보. 좀 협상을 더 해보겠다는 시각인 것 같은데 뭐 그건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기아차가 뭐 네덜란드에서 그 기아차 니로 있잖아요. 네. 그게 판매 1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우리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또 전기차도 잘 만들고 네, 있다.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 기업들 주가들이 좀 너무 좋으니까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 신한증권의 최도연 연구원님이 오늘 보고서 쓰신 게 있는데. 그 뭐냐면은 반도체 언제 팔아야 되냐 거기에 관련된 보고서인데 뭐냐면 이제 반도체가 지금 올라가는 배경은 뭐냐면 3분기부터는 가격이 쌌다. 일단 반도체 기업들 주가 아예 안 올랐잖아요. 밸류에이션 매력 그다음에 4분기는 주문과 재고가 지금 그 증가 주문은 증가하고 재고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4분기 말부터는 아마 현물 가격 올라갈 것으로 보고 네. 내년 1분기 말에는 아마 이제 DRAM 고정가 이것도 아마 반등을 할 것으로 이게 대부분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다 내년 1분기를 보더라고요. 고정거래가 상승은 이 순서대로 봤을 때 계속 반도체는 좀 랠리가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반도체 랠리가 언제 끝났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매크로 이슈 있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 분쟁 같은 뭐 그런 좀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이슈가 터지든지 아니면 D램을 공격적으로 증설할 때 네. 그때라고 하는데 매크로 이슈는 사실 나올 게 지금 없잖아요. 백신 나오면 더 좋아질 텐데 그래서 요거는 좀 논의를 하고 그럼 결국 D램 증설밖에 없는데 이 최대원 연구원님이 예상한 거는 내년 3분기에 증설할 걸로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쯤 되면 그 반도체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영업이익률이 아마 50% 정도 찍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정도에 보통 증설을 하기 때문에 내년 3분기 정도가 좀 반도체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런 이제 논리를 보면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네. 뭐 주가 흐름은 좋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그 보고서 적어주셨으니까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좀 참고하셔서 네.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쭉 짚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